안녕하십니까? 말씀으로 하루를 여는 천수답의 새벽 묵상입니다. 요한계시록 세 번째 서론을 오늘은 요한계시록은 성소계시록인가라는 제목으로 묵상합니다. 요한계시록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또 한 가지 사실, 그것은 요한계시록은 성소계시록이라고 해도 무방하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의 구조를 살펴보면 지속적으로 성소에서 벌어지는 사건과 땅에서 벌어지는 사건을 번갈아 가면서 다루고 있습니다. 수많은 환란과 시련들, 그리고 선과 악 사이에서 벌어지는 대쟁투의 현장이 있지만 동시에 그 동일한 사건들은 성소 가운데서 영적으로 다루어집니다. 이것이 요한계시록이 보여주는 또 하나의 구조이지요. 시편 기자는 73편에서 그의 삶에 닥친 이해하기 난해한 사건들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었습니다. 그는 부르짖기를 12절 이하에 보면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편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는도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게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하는 일마다 되는 일이 없고 정직하게 산다고 살았지만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지는 이 기막힌 현실을 경험하면서 악인들이 짓거리는 말처럼 정말 지존자께서 알긴 하시는 걸까 하는 의문이 들 때 그는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16절 17절에 보면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 적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기자는 성소에서 해답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모든 답은 성소에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요한계시록도 언제나 답은 성소에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한 가지 사실은 그 성소에 늘 우리의 주님이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 주님을 따라서 성소로 들어가야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히브리 기자의 말처럼 앞서 가신 그분을 따라서 우리는 그 성소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히브리 6장 19절과 20절에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닻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으로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 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그분이 이 땅의 성소에 계시면 그분이 계신 이 땅의 성소로 그분이 하늘 성소로 들어가시면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그분을 따라서 하늘 성소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성소에서 사역을 마치시고 나오시면 우리도 그분을 따라 나올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주님이 재림하실 때 성도들을 데리고 오실 것이라는 말씀은 일견 맞는 말입니다. 룻이 시어머니를 떠나지 않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라고 고백하며 나오미를 따라갔듯이 우리도 예수님을 그렇게 쫓아가야 합니다. 주님이 계신 곳에 그렇게 우리도 있을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을 묵상할 때 성소에 계신 주님을 놓치면 그것은 마치 유월절에 올라갔다가 아이 예수를 잃어버렸던 요셉과 마리아의 처지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엉뚱한 곳에서 길을 잃고 방황하게 될 것이지요. 혼비백산에서 아이를 찾던 요셉과 마리아가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수님을 만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고 묻자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 알지 못하셨나이까 라고 대답했습니다. 우리의 현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소에 답이 있습니다. 현실 세계에 빠져서 거기서 답을 찾고자 하는 자들은 근심하고 염려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요한계시록의 구조를 다시 한번 생각하십시다. 답은 언제나 성소에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우리는 고생을 다 하고 나서야 주님이 계신 곳을 바라보는 어리석고 잘못된 습관이 있습니다. 문제들이 생길 때마다 주님 계신 성소로 달려가게 해주십시오. 주님을 따라서 어디든지 따라가는 14만 4천의 군대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